안녕하세요. 급등일보의 야망인 남자 메이스입니다. 오늘 할 시간의 종목은요, 지금 하이로닉이 상한가를 갔는데, 여기 뉴스 봐보시면 딱 4시 정각에 이제 공시가 떴어요. 뭐 유럽 의료기기를 인증받았나 봐요. 여기 뭐 엔디아 그레이저 수술기 같은데,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보톡스?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. 성형 쪽? 아, 보톡스가 아니라 성형 쪽? 성형외과 약간 이런 데뭐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, 뭐 그런 제조품인 것 같습니다. 거기 이제 인증품 뭐 수술기를 해, 뭐 유럽 C, 아, C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서 지금 뭐 차트도 약간 좀 우상향 중이었네요. 상한가를 갔고, 뭐 다른 종목을 또 봐보시면 패션 플랫폼. 패션 플랫폼은 이제 이거 딱히 뭐 이슈가 없는데, 그냥 이것도 약간 차트가 좀 하이로닉이랑 비슷하죠? 21선을 거의 이제 21선을 약간 지지하면서 뭐 깼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뭐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21선을 깼어도 뭐 계속 이탈을 해도 다시 이제 올라와서 약간 21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이제 깨고 뭐 올라와주고, 근데 최근에는 뭐 21선에서 약간 이게 좀 우상향처럼 차트가 좀 신기하게 됐네요. 꼬불꼬불 길 가다가 오늘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간것 같고, 하이로닉도 봐보시면 이건 약간 이것도 뭐 21선 좀 지지하면서 계속 가는 것 같고, 뭐 다른 이슈가 롯데 지주우가 지금 시간에서 조금 이제 상한가 이제 예상 다음 이게 30분간으로 알고 있는데, 여기 이제 아마 거래량 없어서 30분간 될 텐데 5시 반 타임에 지금 예상 가격이 상한가인데, 이런 기사가 아까 나왔어요. 이 풍림 파마 롯데케미칼이 이제 풍림 파마트 특수 주사기 소재 공급을 한다.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이제 소재 PP 공급해 미국 FDA 신속 승인을 받았다고 이제 풍림파마텍이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. 이게 풍림파마텍 관련주나 뭐 수혜주가 없어서 이렇게 떴는데, 롯데케미칼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시간에 봐보시면 상한가는 아니지만 첫 타임에 이제 뜨자마자 이제 22분에 6% 정도 올라왔는데, 그 다음부터 이제 시총이 워낙 큰 종목이니까 다시 내려갔는데, 여기 봐보시면 소재 PB를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또 효성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. 만약 롯데케미칼이 내일 이걸로 오르면 효성화학도 보셔야 될것 같고요. 봐보시면 이제 특수 PB 소재를 개발 확대할 것이라고 했는데, 효성화학이 PB 소재를 하고 있어가지고, 효성화학이 애초에 이제 최첨단 공법으로 해서 뭐 PB 짝대기 슬러시 이제 DH라고 공법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걸로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요.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걸 롯데케미칼이 이 특수 주사기 소재 공급 때문에 간다고 하시면, 가면은 이제 효성화학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, 뭐, 오늘도 별로, 네, 좀 조용합니다. 뭐, 양지사가 약간 품절주로 장이 시장 안 좋을 때나 그렇게 해서 가는데, 지금 시간에서 3%, 뭐 6%까지 올랐고, 3%도 오르네요. 뭐, 이등주로는 신라섬유가 있죠. 신라선유도 오늘 21선 지지하고 딱 올라왔고, 네, 오늘 뭐 시장 다날이 거의 점상에 가까운 상한가를 이제 갔고, 뭐 동방은 오늘 쫙 너무 떨어졌고, AP성은 이제 스페이스X 때문에 이제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갔는데, 네, 뭐 오늘도 시간에서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해서 이슈도 없어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뭐,
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